나 이상한 꿈 꿨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쪽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가 무당 안 하면 내가 무당할게 이래.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랑 나랑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아, 이제 심각한 거야, 그때.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여기 영상을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 거실 선생님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무당의 길을 들어오게 된 처음 나이라든지 이유가 되게. 지금보다 그 아무것도 몰라서 얘기했을 때가 잘 맞았던 것 같고, 학교,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지? 초등학교 때도 말을 해댔어. 몇살 때? 13살,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는 13살 때, 13살 때. 꼭나 과외 가르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오빠 이상해, 죽을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난 무슨 내가 말을 하면 잘 맞거든. 잘 맞는데도 꼭 이렇게 못하게 그냥 그랬단 말이지. 진짜로 며칠 있다가 자살했어. 그러니까 13살, 그때는 더 정확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7살 때도. 이렇게 있으면 귀신들이 막 배, 진짜. 근데 난 진짜 뭐, 보여요, 귀신이? 난 봤어. 난 진짜로,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어리잖아, 27살이야. 잊어먹지도 않아, 무서워갖고. 애기랑 같이 잠을 자는데, 이렇게 눈을 떴는데, 천정에 몸은 못 보고, 목만, 얼굴만. 근데 그 집이 터가 쎘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쎘던 것 같아. 막 더글더글 있는 거 같네, 시어머니. 얼굴이 가득 있어요, 천장에. 막 그냥 이렇게 애기 재우면서 누워있다가 그냥 본 거니까 놀래갖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한테 가서 언니 저기 집에 이상한 거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랑 점을 보러 간 거야. 갔는데 당신 무당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면 옷을 해야 되나요? 뭐를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 근데 그게 이제 무당하라고 그런 건가 봐. 자기같이 그런 팔자라고.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 가게를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런 걸왜 와서 나는 이제 그게 이제 교회 다니고 막 그랬고 절도 다니고 그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33살에 꿈을 꾼 거야. 작두를 탔어 꿈에. 그게 작두인지 모르고 무당들이 삥 둘러앉아 있는데 양쪽에서 나를 이렇게 잊어먹지도 않아. 어쩌면 그런 건 잊어먹지도 않는지 몰라. 양쪽에서 딱 이렇게 들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작두를 이렇게 들고 가니까 이제 뭐 무당이 큰 무당이 나왔다 어쩐다 그러면서 다 절을 하는데 내가 그걸 갖고 가서 탔다고 꿈에서. 그냥 그러고서도 그냥 넘어갔는데 몸이 많이 아팠거든. 그러다가 한날은 누워 잠을 자는데 꿈에 네가 무당을 안 하면 네 딸을 무당을 시켜야겠다 그래. 깜짝 놀란 거야 그때.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서 앉은 침대에 딱 기대서 앉은 거야. 왜 그러냐 해서 나 이상한 꿈 꿨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쪽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가 무당 안 하면 내가 무당할게 이래. 갑자기 이게 꿈이라면 말을 안해 생시루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랑 나랑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아 이제 심각한 거야 그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꼴딱 세고 나가갖고 가게, 부동산 가서 가게 내놓고 점을 봐야겠구나. 그때 당시에 점값이 3만 원이야. 3만 원을 올려놓고 나는 점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면 된다.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데 내가 무당이 되면 어떠냐? 그랬더니 무당되면 잘한대. 그래? 우리 식구들이 다 괜찮겠냐? 괜찮대. 그럼 무당하자.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구슬이라는 거를 해야 된대, 구슬이라는 걸. 자기는 계양산에서 했대. 그래? 그럼 사는 내가 꿈을 꿀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야, 그게. 그거 날짜는 이 날짜 해. 근데 나돈 없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했더니 얼마나 들어간대. 그러다가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무당할 건데 너돈좀 있으면 빌려줘. 가게 나가면 줄게. 그랬더니 그래갖고 돈을 갖고 와서 빌려줬어. 그래서 난 무당됐어. 그 이후에는 그 무당이 되고 난 이후에 딱 처음 딱 기분이 어땠어요? 나 무당 많이 울었어. 내가 왜 여기서 이거를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도대체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점을 봐도 뭐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느낌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 사람들이 맞다 그러니까 맞나 보다 하는 거지 뭐 남들은 눈에 보여요 귀에 들려요 그러는데 난 그런 것도 없으니까 무당되고 난 많이 울었어 진짜 많이 울어갖고 구탄거리 하고 나면 화장실 옆에 가서 울고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거 후회는 하진 않으세요? 지금도 그냥 아 내가 무당이 안 됐으면 아직도 미용실을 하면서 살았겠지 뭐 편했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하는 건